숨으셨던 거야? 아니야! 아직 뭐가 아니야? 네 이놈 자식이 감히 나한테 거짓말을 해? 네 이놈 자식 그냥 진짜냥? 사돈댁만 아니면 그냥 당장 달려가서 홍구멍을 내주고 싶은데. 아니 사돈도 그래. 어디 데려다 놓을 애가 없어서 전과자를 데려다 놔? 아니 여자들 많은 집에서 불안하지도 않나? 오빠 나쁜 사람 아니야! 어디서 편을 들고 있어? 암튼 엄마가 안 이상은 그냥 두고는 못 봐. 너희 아빠한테 한 것처럼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이라면 너 오산이야? 어? 아빠 태영이 좀 어때요? 뭐 날씨 더운데 그 일이 좀 힘들었나 봐. 뭐 큰 병 아니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나랑 싸운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태영이가 미안하다 그럴 때 그냥 받아줄걸. 아, 오늘 회사 안 갔으면은 김주희 오디션도 못 봤을 거 아니야. 그랬나봐요. 아이고 이번 기회냐 떠나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또 놓치네. 아니 아파서 못 본 건데 어떻게 다시 보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나? 그냥 잊으세요. 너무 아까워 그러지. 김주희 씨 우리 가게 안 올라나? 오면 내가 부탁 좀 해볼 텐데. 아이고 아까워. 아니 쓰러져도 어떻게 꼭 이런 날을 골라서 쓰러져. 아유. 네 살 때 잃어버렸어요. 지금 당장 엄마란 소리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더 제 곁에 두고 싶어요. 세영이한테 엄마란 소리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보, 세영이한테 뭐라고 해줘야 될까? 많이 늦으셨네요. 병원에 다녀왔어. 세영 씨한테요? 응. 자고 있죠? 병원에선 뭐래요? 심장 수술 받아서 걱정했었거든. 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는데 퇴원하면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하려고. 의사 선생님이 누구냐고 물으면요. 엄마 딸이라고 하실 거예요? 필요하면 해야지. 어때요? 이제 괜찮아요. 지금 몇 시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꽃집 문연대 찾느라 힘들었어요. 어젯밤에 마실 거 사러 간다더니 이제 나타나놓고. 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매점도 문 닫고 자는 것 같아서 그냥 갔어요. 대신 이렇게 일찍 왔잖아요. 어제 집에 안 들어갔어요? 옷이 그대로네요? 일이 있어서 밤샜어요. 이따 회의도 좀 있고 세영 씨 얼굴 잠깐 보러 왔어요. 기분 어때요? 좋아요. 다행이네. 어제 나 말고 왔다 간 사람이 있어요? 밤에 아빠 오셨었어요. 어제 가다가 김주희 국장님 본 것 같았는데 여기 온 건 아니죠? 전 잘 모르겠어요. 자고 있어서요.